네, 반갑습니다. 어제 MBC와 뉴스타파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 결정까지 했던 이 사안이 청부민원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일인 방심 위원장은 도덕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위법적인 부분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 과방위원들 그리고 언론특위위원들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고 이후에 또 백부를 통해서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강민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필모 의원님 오셨습니다. 청부 민원으로 방심이 사유한 류희림 위원장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가짜뉴스 때리기에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에 접수된 이른바 가짜뉴스 민원의 상당수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 등이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독립기구 방심위를 용산 대통령실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켜온 류희림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의 신고서에 담긴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부패한 권력의 파렴치한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발로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가 나온 후 여권은 가짜뉴스 몰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사형감이라는 극언을 쏟아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9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 국기문란행위라며 방심위 등에서 엄중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심의를 사주하는 월권 행위를 했습니다.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 직후부터 9월 18일까지 60여 명이 총 160여 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습니다. 이 중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 명, 100여 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 부천역기 수준의 동일한 내용으로 유일인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일인 위원장 아들 4건과 동생 3건, 유일인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미디어연대 박모 공동대표 3건이 대표적이며 유일인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강사 4명, 유일임 위원장이 사무총장 대표로 재직했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직원과 관계자 등 유일임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관계자 15명도 나흘 동안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즉 민원인의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유일임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전체 방송 민원의 절반 이상의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임 위원장은 방심의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가족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도 신고 및 회피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송 소위와 정기회의 등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5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방지규칙 4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유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셀프심의 및
관련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중대 위법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민권익위가 정민용 방심위원이 방송심의에서 이해충돌 위반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정민용 위원을 해촉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방심위 모 팀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를 빌려 46건의 방송 민원을 제기한 비위 행위가 밝혀지면서 파면된 바 있습니다. 심각한 이해충돌을 저지르는 등 범법 행위를 하고서도 뻔뻔하게 방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유일임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물란케 한 유일임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바랍니다. 이번 유일임 방송위원장의 청구민원은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한 언론장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가족까지 동원한 청구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하고 정권의 청부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유희림 위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 권익위 신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제보한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1동 이상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전대미문의 청부민원 사건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고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마설마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보면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이 정부의 집착이 얼마만큼 강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위한 행동대장이었던 이동관,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의 행동대장이었던 유희림, 그 구도가 여러분 눈에도 잘 보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익 제보자께서 권익위에 신고를 했고 그러므로 공익 제보자로서의 그 신분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잠시 후에 밖에 나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 관련해서요.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심위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방통위가 방심위로 하여금 가짜 뉴스 신고 센터를 만들 때부터,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위증을 할 때부터 이런 사고가 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이 배후에는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이것이 유희림 방심위원장 단독 범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난주에 그 저희 의원실의 제보를 보면 그런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이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